자,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함께 달립니다.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MC 이동진입니다. 자, 오늘도 저희의 불안한 투자를 함께 해주실 등불 같은 두 분 모셨습니다. 네,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실전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배워서 내일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정리입니다. 오늘 제 옆에는 일반인 투자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 시간이 두 분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. 방송을 보시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.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852 강성현 그리고 852 한성준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두 분의 계좌부터 낱낱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수복 씨 계좌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직장인 신데 계좌에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은 세 종목이고 총 지금 평가 금액 자체가 1,500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.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한 종목에서 뭐 한 두 종목 정도 더 늘리는 것도 뭐 무관해 보이고요. 하지만 너무 개별성이 짙은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하방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리스크에 좀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최명숙 씨 계좌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. 보게 되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는 총 네 종목이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재료가 나온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재료 분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. 이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재료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지금 30% 이상 손실이 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유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신주가 상장되는 시점에서는 좀 파는 게 맞는데 계속 들고 가다 보니까 손실이 커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5% 정도 손실이 날 거를 30%로 크게 늘린 것 같습니다. 와, 무상증자,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내가 사면 오르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길러주는 트레이닝을 시작해야겠죠? 함께 만나보시죠.